소개? 애매한 것 같은데. 중간인 것 같은데. 대신 알아. 그러면 건승을 알 건 다 알아. 알 건 다 아는데 시간은. 아, 제가 물어볼게요. 진수 씨. 의사를 만났어. 이 의사는 아주 쌀쌀하고 있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싸가지도 없고 소문에 의하면 이 의사는 뭐 바람도 피고 도박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사람 그 병 고치는 기술은 뭐 정말 이기야. 그런 의사가 있고 또 하는 의사는 사람이 너무 좋아. 이쁜데 좋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아니 그 분야의 병원 확실하게 잘 고치는 보장이 없어. 그 다음에 또 한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인품 인격 100%고 완벽하게 병을 고쳐. 세 종의 의사가 있어. 진수씨 누구한테 가겠어요? 당연하지. 그세 번째가 없다면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가겠어요? 첫 번째, 그 사람이 개판이고 나와 관계없어. 100만 고치면 되니까. 첫 번째가 되죠. 제가 이렇게 묻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등 비평 아들이, 요즘 교재 120페이지를 해요. 진상씨 듣기만 해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가 인격이 좋다, 나쁘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르침이 중요하다. 요게 소위 말하는 고등 비평가들이고, 그 감정 의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안 믿고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병만 고쳐주면 좋은 거다, 이거야. 내 병만 고쳐주면 되지, 내가 그분에 대해서 뭘 신경을 쓰냐.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안 돼요. 완벽한 인격을 가진 그분이 내 병을 고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다. 이게 이성과 이성에 의해서 감성으로 믿는 신앙이고, 그분 인격에 신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감정 보증입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오신 분 누구세요? Hello? 지금 오신 분은? 네. Okay. Yeah. Yeah, okay. You speak English, right? Yeah. May I have your name? Summer. Summer? Spelling, yeah. Please. Last name is L-I-E. L-I-E? L-I-E? So your last name is what spelling? Let me have your spelling. Last name. L-I. L-I. And first name? First name is X-I-A-O. X-I-A-O. L-I-N. L-I-N. Mm-hmm. How do you pronounce? Shaolin. Shaolin? Okay. What class are you in? Class? What class? Not this class, right? You should be Monday class, Tuesday class? Tuesday class. Okay. So you know him, right? The Isaac is a Tuesday class. You don't know them? Either Tuesday or Thursday. Thursday, okay. Either one. So this class is teaching about church history class. Oh, okay. So, are you attending church? No, no. So you are not familiar with church history.
You know about the world history. Just a little bit. Just a little bit. So, everybody wasn't interested in history. Many people are interested in money and famous money. I give you some assignment. You have a smartphone, right? Smartphone, yeah. Yeah. You can take a picture and you can have a treasure like that. Oh, yeah. You can use the crayon to teach the class. So, you can borrow a book from her and take a picture of the textbook. Oh, it's okay. Okay? It's okay. Thanks. No, you take the picture and Korea into the channel. You don't have the app to translate? I have it. And you don't want it? I don't want it. Okay, this is my class, so you should follow what I'm saying to you. Okay. I what is that? Because 내가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려 합니다. 핵심적인 이야기가 이거예요. 이제 의사를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내 병만 고치면 되니까 내 병 자고 주치는 의사가 중요하지 그 의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자, 물어봅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건 특별히, 교회 다니셨어요. 목사가 설교만 잘하면 됩니까? 인격도 설교에 맞아야 됩니다. 아, 설교를 잘하면 되지, 인격까지 이렇게 간섭해. 예? 네? 크리스천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나는 의사 병만 고치면 되고 그 사람 인기가 나와 관계없다고 할 수 있지만 기독교에서 크리스천은 자기 인격에 맞게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예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어떤 인격인가에 관심 없어. 그가 가르친 것이 좋은 거니까 필요하면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성경을 새롭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가 뭐 희생을 했다, 희생이 막 죽었다, 살아났다, 뭐 또 그 희생만이 우리를 용서한다고 하는 그분에 대한 행동은 관심 없고 그분이 그렇게 참 멋지게 살았다고 하는 그 본보기. 그 본보기를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살자 하는 게 기독교지. 무슨 성경의 십자가, 죽음, 부활, 이 따위가 무슨 기독교냐? 라고 하는 것이 고등교평이에요. 성경이 제일 구수하잖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는 거야. 예수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예수가,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 있다. 그러니까 예수는 안 믿고, 그 가르침이 좋다, 이 말 아니에요. 불교신자들이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런데는 예수라는 사람들은 있는데 정말 예수를 믿지 않죠. 예수가 역사적으로 뭐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믿을 수 있지. 근데 불교 신자들이 뭘 좋아하냐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생사순이라는 있잖아요. 신령이 가는 데는 오른밤 치우고 왼밤 돌리고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해. 성경에 그 예수의 가르침은 굉장히 훌륭하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는 인간이다. 똑같이랑 똑같은 인간이다. 고등 비평가들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는 인간이다. 예수는 인간이니까 뭐,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러니까 뭐, 하나의 그,
선지자 같은 영혼은 모압에서나 예수나 폭가나 예수나 똑같다. 이게 칸트의 순수위생 비판에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얼른 되겠죠. 근데, 이 아이작스 예수가 신이라는 거 믿어요? 알고 있는 걸 정말 믿어요. 성현신. 예수가 신이라는 거 믿어요. 아니, 정말 생각해봐요. 교회에서 그냥 들은 거지. 진숙신. 예수가 신이다. 정말요? 아니, 내가 이렇게 묻는 게요. 사람들이 뭐 들었으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니까, 뭐, 그렇게 믿어야지 될 수 있느냐 하는 식으로 믿는 거 하고, 성훈 씨는 어떻게 믿어요? 예수가 신이라는 거?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신이, 영원한 신이, 보이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걸어다니고, 바다도 잔잔케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기적을 하고, 그분이 그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다시 살아났어. 그분이 신이야. 그리고 신은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우주 마지막 후에도 그분이 있을 뿐이야. 그분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죽고 자기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의 교회에 다녀서 그분을 믿어서 그분이 나 천국에 영혼이 같이 가도록 하는 게 기독교다. 너무나 간단한 진리고 다 알아, 이제 들어가지고. 근데 그 사건이 무슨 일을 일으켰냐, 이거야, 경훈 씨. 그 사건이 진숙 씨에게 무슨 일을 일으키고, 성현 씨에게 무슨 일을 일으키고, 아이자 씨에게 무슨 일을 일으켰냐. 제가 묻는 질문은 심각한 거예요. 그 예수 신이었다. 그분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뭐 우리가 영혼이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대신 죽었다. 그리고 살아났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자체가 저주받은 인생이었다. 뭐 이런 사건들이 하도 들어서 세뇌는 돼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건이 나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냐. 어떻게 나를 뭐 여러분 그 트라우마라는 말 들어봤어요? 트라우마. 그 트라우마라는 말 들어보면 Hi, Tom. Hi. What's up? 응? What's up, Ethan? Nothing. I miss you. 2 weeks. Oh, thanks. I was sick last week.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봐. 엊그저께 그 다저스가 게임을 졌어요, 이겼어요. 어제예요, 그게? 어제 엊그저께 나는 뭐 다들 수 게임이 저도 별로 그렇게 슬프지 않아. 근데 엄청나게 슬퍼하는 사람이 있더라. 성현 씨는 어땠어? 이겼으면 했죠. 진숙 씨 관심 없고 성현 씨 그러니까 말하는 아이작이. 그러니까 그 사건은 알죠. 적다는 사건.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내셔널 그 리그에서
이기를 다투는데 마지막에 졌다. 저쪽에 이제 아메리칸 리그하고 이제 그렇게 놓고. 근데 졌다는 사실은 다 알아. 근데 그 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난 거야. 변화가 안 일어났어. 근데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요. 그 컬쇼를 너무 좋아해. 나를 컬쇼하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그분이. 어? 그냥 그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반스가 졌다. 컬쇼가 진행된 역할을 했다. 컬쇼 팬이 했나봐. 내가 이 말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같은 사건인데, 그분의 마음에는 눈물이 나고 가슴이 막 타는 거야. 뭐가 일어나는 거야. 저나 여러분들은 별거 아니잖아. 기독교인들이 그렇다니까. 다 들어서 알아. 교회 다녀가지고. 크고 들어서 뭐. 딸딸딸딸 다 외워. 근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 그 컬시어가 주저앉았다. 그리고 그 팀이 졌다는 것이 자기에게 막 굉장한 충격이라는 사건과 예수가 신이고 인간이로 오셔서 죽었다. 그리고 살아났고 나 때문에 그랬다 하는 그 사건을 그냥 아는 거하고 그게 나한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하고 다르지 않겠어요? 아니, 혹시 안 그래? 교회에서는 계속 그 이야기 해요. 목사님도 설교할 때는 뭐, 글수가 당신 때문에 죽었다. 지겹지, 이제는. 충격이 아니라, 지겹지. 그냥 아무 감정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를 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등교통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돈만 알아야 몰라요. 돈만 알아야 몰라요, 성원 씨. 돈만 알죠? 진숙 씨 알아요? 돈만. 돈만 알지. 돈만 모르는 사람 없어.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 근데 같은 돈을 줘도요, 그, 10불짜리 10개 주는 거하고, 100불짜리 하나 주는 거 기분 다르죠. 왜 달랐지? 가치가 똑같은데? 난 참 이상해. 나 1불짜리 100짜리를 주면 나는 좋겠어. 근데 100불짜리 새가 탁 주면 기분 좋고 1불짜리 100짜리 주면 가둬도 좀 찝찝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기분이 다른 거야. 가치는 똑같지만 제가 말하는 의미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가치는 같아도요. 똑같은 값에서 기분이 다르다 그러면 이해가 가능해요. 근데 돈 맛을 아는 사람은 돈을 주면 줄수록 좋아해요. 계속 좋아해요. 그리고 돈 맛을 아는 사람은 돈이 지겹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하도 돈을 벌어가지고 지겨운 사람이 있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때요? 아저씨 돈을 많이 벌면 돈이 많아서 지겹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아니죠. 돈을 벌수록 좋겠지. 서현 씨는? 신숙 씨는? 어? 성원 씨도? 어, 이건 다 공통이 오늘 통했어. 의견이 일치했어. 나도 돈 많이 지겹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본질이요. 돈의 위력을 아니까 보는 거야. 돈의 파워, 돈의 맛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갖고 싶은 거지. 안 지겹지. 자다가도 일어나지.
자, 이런 논리에서 예수라는 맛을 알았다면 지겹겠어요? 내 인생을 살려주고 내 인생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고 내가 이렇게 늙어가도 내 속사람을 새롭게 바꿔가면서 영원한 세계를 향해 가게 만들고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면서 그 예수의 위례지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면 지겹겠냐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학교니까 어쨌든 여러분 듣기 싫다 좋든 물어보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 하는데 별로 안 좋아해요 교인들이. 재미없잖아 교인들이. 자기 꼭 너는 안 그렇다고 지적해 주는 것 같잖아. 그래서 그 예수님 마사를 알아요? 모르고 다니는 거야, 관자식. 알아요? 모르고 그냥 모태 신앙이야. 모태를 발음하면 못한다. 모태 신앙부터 해. 그러니까. 진수 씨, 이 맛 알아요? 그거 알 때까지는 참 괴로워. 알 때까지는 막 열심히 다니는데 뭐가 필요하고, 할 때까지는 열심히 하는데 뭐가 어떤 데는 됐다 어떤데 안 됐다 막 이러는 거야. 뭐 마치 도박하러 갔다가 어떤 데는 한번 땡겼더니 와 나올 때 기분 좋다가 막 계속 돈 투자 그냥 집어넣으면 기분 나쁘고 이런 식이야. 이제 기독교를 이렇게 타락시킨 게 개인 얘기도 있지만 소위 말하는 칸트의 그 이성에 의해서 주신 비판을 타락시켰는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위로하는 말 한마디 해줄까? 여러분 절대 그 맛은 모른다. 알 수가 없다. 하는 예수에 대한 위력과 파워를 여러분 알기 힘들다. 왜? 예수라는 그 인물은 이성으로 모두의 판단할 수 없고 그냥 여러분에게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모른다. 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요만큼 느끼는 만큼 믿음이라고, 요만큼 느끼는 만큼 믿음입니다. 그게 중요하다. 내가 이렇게 말해주면 마음 위로가 돼요? 요만큼 느껴도, 아, 믿는 거구나. 요만큼 느껴도 믿는 거구나. 다 잘 믿는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주면 위로가 되냐고. 돼요? 진수씨, 그러면 또 위로가 돼요? 조금 되잖아. 그게 뭐냐면 이생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뭐 느끼는 만큼만 믿는 것도 좋은 거예요 라고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렇지만 여러분 돈맛을 알고 나면 내가 하는 말이 기분 나쁜 거야. 아니 뭐 돈을 뭐 느낌으로 느껴. 돈맛을 아니까 그 돈을 써보니까 기분이 어떻다는 거는 그 느낌이에요? 돈을 써서 그 돈 때문에 오는 그 기분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잖아. 실제적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정말 이상적으로 판단되는 느낌이요. 그냥 기분 좋은 느낌이 아니에요. 아, 그래서 120페이지, 121페이지에 나오는 고등 비평가들의 이야기가 정말 틀렸는데, 오늘 많은 교회와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보고, 그 책이 유명한 책이 있고, 역사적 예수에 대한 탐색인데, 그 리퀘스트 포 더 히스토리컬 주스라는 책인데, 아니, 똑똑하다는 그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설교를 하면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런 이제 낙관주의
사상이 어떻게 되겠냐면, 그 낙관주의라는 말은요, 세상이 뭐 좋게 될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 낙관주의가 싹이 탔는데, 서현씨 책 가졌어요? 네. 121페이지. 네. 현대 낙관주의가 사회에 향해 읽어봐요. 개혁의 시대, 3000년설을 믿는 사람들이 19세기의 어두운 현실을 천년 언덕으로 만들기 원했다. 어떻게? 그냥 읽어봐요. 사회 복음, 1700년대 후반 로버트 레스피, 레키시의 레키가 영국의 도시에서 쉬라크를 시작, 1400년대에 미국으로 확산, 찰스의 책, 인힌스테에서 사회적 행위로 믿음을 표현하라고 했다. 안젤리나 브리케, 세라 브리케의 자매는 여성 권리 신장 운동을 폈다. 영국 의회 의원 윌리엄 밀리벌 골프는 영국의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폈다. 스타린의 윌리엄 부스 부부는 세계관을 뒤집혔다. 영국의 부자 복음주의자들이 YMCA를 창설했다. 사회개혁을 개인정보보다 우위에 놓으면서 사회복음 소셜가스펠로 알려졌다.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타벌네클 교회 목사 찰스 스퍼전은 사회복음과 개인정보를 동시에 강조. 후치에서 지지 이렇게 됐죠? 네. 여러분 혹시 아는지 모르겠지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 분명히 와. 오기 전에 세상이 좋아질까 나빠질까? 질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데도 기독교들이 믿어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봐도 세상을 한번 싹 심판한다는 게, 오시기 전에 세상이 좋아질까, 점점 좋아질까, 나빠질까? 나빠진다? 성현 씨는? 나빠진다. 나빠진다. 진석 씨는? 나빠져? 아이고, 알려 씨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18세기부터 19세기에 쌓은 사상이 뭐냐면, 정말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야. 어두워지니까 무슨 사상이 쌓였나? 아니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밝게 만들어서 세상이 밝아져야 예수가 온다. 라는 사상을 펼치기 시작해. 예수가 오기 전에는 세상이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후천년설이라는 소리 생겼어요. 한번 여러분 뭐 아는 사람 하지만 천년이라는 말이 나와요. 천년이라는 말이 뭐 요한계시록에 하면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는 말이 나온다.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고 하니까 천년 동안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왕노릇한 거. 그러니까 천년을 멜라니엄이라고 해요. 멜라니엄. 천년은 멜라니엄. 근데 천년 그 기간 내에, 멜라니엄. 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천년이, 천년 동안 이 후에 예수가 이 땅에 온다 하는 거야. 천년 후에 예수가 온다. 그래서 이걸 후천년이라. 천년 후에 예수가 온다. 후천년. 후천년. 근데 이게 싹혔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이 세상이 예수 오기 전에 세상이 좋아질 것인데, 좋아지려고 세상이 좋아진다면 사회가 좋아진다 이 말이죠. 사회가 좋아지니까 무슨 사상이 싹혔냐면 노예 제도도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어린이를 키우는 주일학교가 생기고,
그다음에 그 유명한 그 은희스테 누나가 보여줄 예술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런 소설도 나오고 여성 권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유명한 YMCA가 창설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변화를 막 준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교회 밖으로 나온 거야. 교회가 나와가지고 YMCA 운동해가지고 이제 젊은이들을 키워서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 타게 만들고 여성 권리를 시장하고 노예도 해가지고 이건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회를 복음화시키가지고 이런 말을 구세군 셀베이션 아미에도 이렇게 생기고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사회복음이란 말이 사태예요. 사회복음. 이게 이제 소셜 가스프예요. 이게 19세기 동안 퍼졌어요. 세상이 좋아진다. 이렇게 좋아지면 그 1000년 동안 좋아진 후에 예수가 온다. 이게 후천년생이야. 그런데 나중에 이게 안 됐어.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고 1차 대전이 일어나고 막 완전히 막 세상이 어두워지니까 아니다. 예수님이 천년 전에 예수님이 온다. 와서 천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 살게 한 후에 세상을 심판한다. 그래서 천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걸 전 천년설이야.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 말 거꾸로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차라리 예수님 오신 후에 천년이면 뭐 후천년 하다든지 예수님 오기 전에 천년이면 전천년이 거꾸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포스트 멜라니엄이라고 하고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포스트 멜라니엄이라고 하고 이거는 프리 멜라니엄 천년 전에 와서 세상을 좋게 한다. 이게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위 기독교가 한번 큰 일을 했어. 세상을 변화시키자. 세상이 좋아지면 예수가 온다. 천년 후에 예수가 온다. 천년서 해서 해가지고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실 그래서 미국이 살기가 너무 좋아진 거야. 영국과 미국의 영향이 커가지고 지금도 기독교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 젊은이들을 키우고 어린이들을 잘 가르치고 하면 좋아질 것 같아. 그래서 많이 좋아질 것 같은데 이게 안 됐어. 안 돼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나 성우식으로 가요. 소셜 트루스 진리를 전하는 여행자 읽어봅시다. 미국에서 인사렐라 할인 여성이 크리스천의 사역에 여기 미쳤다. 미국 남서부에 밀렸다가 1843년 자유를 얻었다. 미국의 제도와 성차별은 심각한 제도여 미국인들을 그렸었다. 자, 이 사람들이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사벨 여자가 그 크리스천 사회 계획을 맺혀가지고 아주 노예 제도 성차별 그때부터 아주 심각하게 외쳤어요. 외쳤는데 기독교에서는 이걸 어느 정도 받아줬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현재 낙동주의가 도래하는 나라. 자, 진국시로 봅시다. 미국인의 결승적인 자칭 성경학자의 윌리엄 밀러가 1844년 3월 22일에 미국교가 중요한 결승입니다. 빗나갔다. 수학 대선 사고였다. 1844년 10월 22일에 재림한다. 빗나갔다. 그래도 묻는 자가 있다. 17세기에 열반주의 HYP라는 분야가 재림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크리스천들이 구약의 율법을 얻었기 때문이다. 안식일을 지켜내야 한다. 찰스 다비 버셀은 1892년 예수가 영적으로 재림한다. 시청자들은 아리우스주의를 다시 부활시켰다. 예리 베이커 에디는 1875년에 재림한다고 했다.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인간의 몸을 일시적으로 소유한 나무다.
기준만이 인간을 악에서 해방시킨다. 영지주의 냄새가 난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뒤에 살고 있다. 이 122페이지가요. 여러분들 꽤 중요한데 안식교의 알아요? 안식교. 미국의 안식교가 이렇게 생겼어요. 성경학자 밀레라는 사람이 예수가 온다는 거야. 어? 예수가 이제 온다는 거야. 지상에. 그러니까 1884년 3월 20일에 온다. 야, 사람들이 막 거기 다 모이니까 재산이고 팔고 막 그런 일 있죠. 우리 저 1992년에 예수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재산 다 팔고 모인 적 있죠. 아, 빗나갔어. 그러니까 계산이 잘못됐다고 10월 20일에 온다고 또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엘렌 화이트라는 소녀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이 울렁 했다가 안 온 이유가 율법을 어겨서 안 왔다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자,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 거짓말 얼마나 하냐면 누나 온다고 그랬는데 계산이 안 맞았어. 그 예수님이 계산을 넘어서 그 다음 10월달에 오면 안 맞았어. 또 틀렸어. 그 따라든 사람들이 너무 뻥뚫잖아. 뻥뚱이를 포기를 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 여러분 같으면 포기할 거야. 근데, 분명히 온다고 그랬는데 안 왔다. 그럼 우리가 열심히 따랐는데 우리는 뭐야, 뻥이야? 그래. 그런 찰나에, 와이프라는 젊은 아가씨가, 아,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안 온 이유가, 안식일을 보면서 안 온다. 그래서, 지금 크리스천들은 주의를 지킨다, 이 말이야.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의 숫자가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때 안식일을 지키자 해서 모여든 게 안식교야. 재밌죠? 안식교 여러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또 안식교 하나 생겼고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길가에 가면은 미국 사람들 양복 딱 입고 남들에다 몇 명이 걸고 다니면서 뭐 이런 거 못 봤어요? 경험 있어요? 집주마다 서서 다니면서. 여기서 보면 라틴어 사람들이 정장 입고 많이 다녀. 요한의 증인이다. 그 사람은 예수가 1872년에 재림했어요.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증인이야. 예수님 이 땅에 왔다는 거야. 이런 거. 그 다음에 1875년에는, 예수라는 인간은 몸을 일시적으로 소유하는 한다. 이게 옛날에 유명한 초대교회 아리우스와 똑같은 영지주의가 있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는 교회가 윗과하고 배관되어 있어요. 크리스천 사이언스. 그리고 여러분, 사이언탈라지 처치라도 알아봤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는 인간의 오신 분이 아니고 인간의 몸을 잠시 빌려서 왔다. 일시적으로 그 현상이지 진짜 인간으로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에 122페이지. 자, 미국의 남북전쟁 사건인데, 남북전쟁 사건 한번 읽어봅시다, 성현씨. 1847년 민주주의는 흑인학교를 불법화, 한 대리인이 1600에 못하는 김기성의 주일학교 운영, 샌프란시스코 지역 미시시피 강을 오르내리며 흑인 아이들 교육, 20년간 증기선 주일학교에서 읽고 쓰는 법 교육. 3차 대각선으로 하면 1857년 주식 시작 붕괴 후 캐나다에서 3차 대각선 운동의 시작 영국 미국을 회수했다. 1차 조지 회수.
우리 엘드 중심으로 1750년대까지 2차 발큰 또는 중심으로 1801에서 1830년대까지 이지발머가 이끄는 부도운동이 미국 북동부 남북전쟁 발발 전날 강목이오 강규 침례교는 노예제도의 관례차로 분열 미국의 남부 북부는 각각 하나님은 자기 편이라고 주장 남부는 주님의 특별 백성이 된 것, 누가 승리함으로 천년왕국의 영광을 일으킬 것을 주장 교회에 나가지 않고 세례 받은 적도 없는 정치가 한 사람이 있었다. 남부 북부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한다. 그렇다면 반드시 한쪽은 옳고 한쪽은 틀려야 한다.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는 남북 북부와 다를 수도 있다. 누가 하나님 편인가? 아브라함 링컨이다. 남북 전쟁 후 남북의 공정주는 400만 명의 노예에 해방시켰다. 그러나 수세기 동안에 인종차별이 막을 내린 것은 아니다. 불라 특허적인 셰어커프와 흑인차별법 징크로 흑인굴 슬럼 등 새로운 이름으로 100년 이상 영역을 이어왔다. 라이만 니처라는 회중교회 목사가 노예제도 반대자들에게 총을 보낸다. 총에는 바이블이라고 표시된 남성자의 넣어온다. 후에 이 총들은 이철의 바이블로 불린다. 이철의 딸이 총 아저씨의 오지막 엉클 탐 케빈을 쓴 미세스토 여사다. 여기까지 간단히 읽었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재미없는 얘기야. 미국의 남북전쟁은 흑인 노예를 해방하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는 에이브라함 링컨 이야기 나오죠. 자, 에이브라함 링컨이 나올 때 미국의 그 교회들이 장로교, 침례교, 뭐 감리교 이런 그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교회가 있고 반대하는 교회가 있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만 그때는 그렇게 교회가 노예제도를 지지, 반대,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 남부, 북부가 갈라졌어. 북부는 노예제도 폐지, 남부는 노예제도 규정, 막 이렇게 하다가 전쟁이 일어난 거죠. 전쟁이 일어나서 북부가 승리를 했어요. 북부가 승리했다면, 에이브라함 링컨이 북부는 북부였죠. 물론, 링컨은 그때 대통령이고 북부를 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를 했지만 남부가 반발이 일으킨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그 재밌는 게 에이브라함 링컨이 교회에 나가지 않고 세례 받은 적도 없었대. 그리고 에이브라함 링컨이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들었어요? 진수 씨 그렇게 알아? 아니, 처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이씨 조선 때 우리나라 사람들 누구를 막론하고 다 유교신자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때는 절간에 안 가도 우리나라 사람들 1년에 한 번쯤 절간에 가면 불교신자들 그런 식으로 에이브라함 링컨 시대는 다 크리스천이잖아.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문화니까 뭐 교회를 가든 안 가든 하나님 기도하고 믿어요. 쉽게 말해서 그런 것들 믿고도 크리스천인 거는 맞는 거였지만 교회 가서 뭐 세례 받고 뭐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죠. 하나님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링컨이 유명한 말이었어요. 하나님은 다 서로 자기 편이었는데 누가 중요하냐? 누가 하나님의 편인가? 이게 중요하다. 링컨이 이제 전쟁 중에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한번 들어봐요. 교회를 방문했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대통령님,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링컨이 이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인지 안 편인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남북전쟁의 승리로 노예가 해방이 됐다.
그 효율성이 얼마나 크냐면, 그 물납소장이요. 소위 말해, 쉐어커, 그렇다는 거죠. 노예를 해방했지만, 노예가 재산이 없으니까, 소자 의미로 줍니다. 그 다음에 뭐, 흑인 차별법이라는 게, 이제 지역마다 다르게 생기는 거고, 국민구 이렇게 생겨서 형편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베리즈 중에는 지금도, 오늘 주제에 있었지만, 그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노예 제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정치적으로 목사가 도와줬어요. 무기를 공급해 줬다고 해서, 그, 소위 말하는, 누출하는 사람의 총을 보내야 돼요.